태풍 프란시스코의 북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지만 경기도 내의 주요 계곡의 불법 식당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주요 계곡에서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한 뒤 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수사해 74건을 적발했습니다.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모두 입건하고 해당 지자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적발된 대부분의 식당들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기도 특사경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불법 시설물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다며 신속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.